네, 지금부터 수업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지? 좋아요. 굿.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우던 거를 복습을 이거 내용이 뭔지 잠깐 좀 설명해 줄래? 아하. 제일 많은 거, 그치, most. 그렇지, 맞아, 맞아. 잘 소화했네.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에버리지로 많이 알고 있던 게 실제로는 민이고, 맞아. 나중에 expectation이란 단어도 등장할 텐데, 이것도 민에 해당이 돼요. 한국말로는 기대하는 값이다. 그래서 기대값으로 번역이 되고, 요 초록색 단어는 평균으로 말하고, 이 검은색 민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메디안 주의사항 좀 알려주고 오늘 관련된 문제 좀몇개 보여줄게요. 이거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보고 있어? 잘 들려. Number of pets you had, number of pet frequency, mean median mode. 오케이. 요거를 배운 거 맞죠? 여기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너의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소리가 갑자기 뮤트 된것 같아.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계속 진행을 할게. 오케이. 메디안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메디안 파트에서 자주 틀리는 게 있어요. 다들 거의 틀려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 1, 2, 3, 4, 5. 이거는 쉬워. 누가 메디안이게? 3번이죠? 그죠? 요게 메디안이죠? 근데 1, 2, 4, 7. 그럼 가운데라는 게 없죠? 그죠? 4개 있기 때문에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는 메디안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2와 4를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 3이 나오잖아. 이 3을 메디안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약속 하나만 기억해 주면, 이제 메디안을 구할 때, 곤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니? 자, 요건 이제 AMC 문제 오늘 좀몇개 선별해서 보여줄 건데,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디안을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추론, 이제 인퍼런스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게싱이라고도 하거든? 소개를 좀 해줄게요. 일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과제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글쎄, 1점부터 10점까지 매긴다면, 지금 과제는 어느 정도 된것 같아? 아니야. 과제 이제 일단 양을 말하는 거야, 먼저. 과제 해야 될 게, 쌤이 내준 숙제가 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학교 숙제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네. 학교 숙제는 잘해간 거지? 오케이. 과학이 좀 어려웠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잘 기억해두자. 기억해둘게, 쌤도. 일단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좀 요번에 그럼 많았나요? 그런 느낌 얘기해줘도 괜찮다 그랬지. 괜찮았어. 그러면 과제 한거 사진 찍어서 쌤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럼 요거는 수업 후에. 과제 사진 보내기 피드백을 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오늘 보내기 어려우면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자, 과제 하는 동안 집중이 잘 됐어? 집중이 잘안 되진 않았어? 아, 그래? 점수 준다면 몇점 정도 될것 같아? 점수를 준다면? 집중이 한9 정도 잘 됐다. 아니면 한 3점 정도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 보통? 그래. 대충 이 정도 알겠어요. 매일 꾸준히 하게 됐어? 아니면은 하루에 막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게 됐던 것 같아? 조금 나누어서. 절반 정도씩? 오케이, 네. 자, 꼭 확인시켜 주세요. 만약에 확인시켜 주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보강을 해서 쌤한테 보내주고, 그러면은 저번에 하던 거 조금 복습시켜 줄게. 저번에는 슬로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울기. 근데 거의 학기 끝날 때 나올걸? 보통은, 일단은 그 평범한 해외 학생 인터내셔널 과정, 평범한 인터내셔널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 물론 학교마다 선생님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알지? 그지?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지금 하는 진도를 다들 나가요. 나랑 공부하는 거. 알고 있고요. 특히나 요 진도는 이제 공부를 조금 중간 이상 하는 곳들은 전부 다 나가고 있답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요런 학교들은 지금 같은 진도를 선호해요. 알겠니?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스탯을 나가고 있구나. 요번에 너네가 한 공부는 스태티스틱스라고, 스태티스틱스 요 과정을 나가고 있어요. 통계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메디안. 만약에 뭐였지? 모두 참 미안. 모두를 배우고 나면 보통은 그 다음 책에 뭐가 나오냐면 variance 이런 거 나와요. 물론 책마다 조금 달라서 standard deviation 요게 나와요. standard deviation. 근데 이제 너네 책을 내가 아직 못 봐서 요 과정을 밟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책은 요렇게 나가는 편이랍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훨씬 쉬운 게 나올 거예요. 일단 예상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현수가 요거랑 요기로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부를 그런 수준에 조금 맞춰서 가볼 계획이고, 주의사항,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대화를 해서 이건 좀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지켜주라. 너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슬로우백 컨셉이 좀 어렵진 않았니? 한번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검은색 선은 기울어져 있니? 아니면 기울어져 있지 않니? 자, 내가 사과를 이렇게 올려놨으면 어디론가 굴러서 떨어질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을까? 자, 그냥 그렇죠.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넌센스 퀴즈는 안 낼게. 내면은 그때 낸다고 꼭 얘기할게. 그쵸? 이건 슬로우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슬로우비 제로야 이렇게. It's slope is zeros.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기울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사과를 거기다 올려 놓겠습니다. 이번에 이 빨간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굴러 내려올까?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네, 매끈매끈한 표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굴러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슬롭이 있어. 얼만진 모르겠지만 일단 있어요. 자, 사과를 주황색 사과를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번에는 그럼 사과가 아까보다 1번일 때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치. 슬롭이 조금 더 크다. 있어요. 뚝 떨어집니다. 요거일 때는요, 좀 떼굴떼굴 떨어져요.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죠. 이 느낌을 기억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슬롭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크다 작다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황색이 슬롭이 더 클까? 빨간색이 클까? 어느 게클것 같아? 맞아. 그쵸. 그 개념이 좋아요. 그거 계속 유지해주세요. 이 사람은 크다. 이 사람은 슬롭이 작다. 이거야, 이거. 자, 그럼 슬롭이 뭔지 이해 갔어요? 느낌이 왔어요? 아, 더 빨리 떨어지면 슬롭이 있고 큰 거야. 천천히 떨어지면 슬롭이 있고 작은 거야. 사진? 올려도 돼. 항상 환영입니다. 네, 대환영이에요. 카카오톡도 좋고, 그 다음에, 행아웃도 좋으니까, 시간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지 올려줘. 여기다 공식적으로 써놓을게요. 아이고, 선생님, 주무실 때 제가 사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보내. 내가 자고 일어나서 볼게. 알았지? 그래서 톡이라든가, 네네. 행아웃 등등. 아, 다른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질문, 사진,
사진 언제든 환영. 뿅뿅. 대신 쌤이 맨날 항상 자고 있을 때못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서 보고 피드백 합니다. 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자, 갑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사람들, 요거는 positive 기억해 주세요. 자, slope에도 부호가 있어요. slope positive. 그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의 사람들, 네,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의 사람들, 아무튼 왼쪽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slope이 negative예요. 잘 기억해 주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검은색은 다 플러스고요. 이 붉은색 느낌으로 생긴 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자, 슬로우의 사인은 이렇게 정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다행이에요. 자, 그전 시간 복습 겸 해서 중요한 개념 지금 다시 얘기하고요. 오늘 좀더 나아갈 거야. 요거 뭐라고 부르죠? X? X 요거 뭐라고 부르죠? Y? 그렇지. 여기는 뭐라고 부르지? 오리진이라고 부를게요. 오리진. 네, 오리진. 불어 읽은 것 같은데? 원점. 자, 원점입니다. 원점. 그러니까 0,0을 말할 때 써요. 특별한 이름들이니까 자주 얘기할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전 시간에 얘기 안 하던 거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기, 요 장소. 그 다음 이 장소. 이 장소. 그리고 이 장소. 장소에 이름이 붙는다? 플레인을. 여기 플레인을. 플레인을 네 개로 잘랐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라가지고 자,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번호를 붙였어요. 이렇게 누가? 요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꼭 counterclockwise로 가야 됩니다. 예. 기억해 줘. 숫자 first quadrant라고 읽어요. first quadrant. second quadrant, third quadrant, fourth quadrant 이렇게 읽어요. first quadrant, second quadrant, third quadrant, fourth quadrant. 이해할 수 있겠니? 예, 요거 뭐 이름이니까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 계속할게요.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요 사람은 1,1 지나가고 2,1을 지나갑니다. 이때 슬로우는 얼마게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자, 슬로우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1에서 2까지 길이는 하나. 길이는 하나. 그리고 2에서 1까지 길이도 또 하나이기 때문에 1분의 1 해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change라고 불렀죠? of x 위에 거를 change of y 또는 책에선 change in x라고도 써요. change in y, change of x, y 즉 y의 변화, x의 변화라고 부른다 그랬고 줄여서 델타 x,
델타 Y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뭐 여기까지였거든? 자, 세미나 몇개더 해보자. 이거 기억나면은 기억난다고 얘기하고 패스해달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자, 먼저 X와 X를 보고 X difference between X, Y와 Y를 보고 difference between Y를 찾아요. 오, 좋아요. 그렇지. 퍼펙트. 저번이랑 완전 다르네. 자, 이제 리듀스만 좀 해주면 되겠죠? 약분을 조금 해줍니다. 3 없네? 끝인데? 끝. 여기 요렇게 룰을 요로 요거 룰이라고 부를게요. 요 룰로 요 룰대로만 계산하면 부호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뭐였더라?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저절로 다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x와 x의 디퍼런스를 구하고요. y와 y의 디퍼런스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그렇긴 한데, 쌤이 요거 화살표 그리는 거 보이죠?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주세요, 꼭. 그러면 저절로 their difference가 나오고 사인까지 들어와요. 이 룰을 지켜주세요. 맞아, 맞아. 정확해. 정확해요. 마이너스. 예, 바로 그렇게 나오고요. 13에서 6을 빼겠습니다. 13에서 6을 빼면은 얼마게? 그 위에 얹어요. 끝. 이해 갔니? 마이너스가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사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다만, 자, 사인을 보고 나는 해석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까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상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야. 여기까지가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번더 갈게요. 이것도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플러스면 내려갈까? 그렇지. 너가 당연하다고 얘기한다면 잘 배운 거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너가 이게 기본이지라고 얘기한다면 매우 잘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 value of x or y so that the line through the point has the given slope. 자, if the line has this slope, What is x?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신 거죠? 야, 기울기가 적은데 너 x 얼마인지 아냐? 응? 기울기가 이건데 말이야? x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기울기가 이건데 x는 뭘까요? 그럼 나는 일단 기울기를 구한 룰을 따라가죠. 저렇게 서로 빼고 이렇게 서로 빼서 계산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7분의 4가. 아, 그렇지. 자, 4x는 마이너스 20이고,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 그렇죠. 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x value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른 것도 다 같은 원리거든? 혹시 어려우면 한번더 보여줄 거고요. 아, 이 정도면 혼자 할수 있겠다 싶으면 있잖아. 나머지 과제 내줄게. 한번 스스로 해결해도 좋겠어. 어떻게 하고 싶니?
한번 더 해볼까? 지금 나랑? 오케이, 한번 더 해봅시다. 역시 계속해서 룰을 따르는 거죠. 아, 맞아. 슬로우볼 계산하는 룰을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2에서 8을 뺍니다. 4에서 y를 뺍니다. 그럼 그게 슬로우비여야 해. 마이너스 2 빼기 8, 4 빼기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y끼리 서로 계산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1로 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1과 요거를 서로 곱하기 합니다. 쌤이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 이렇게 말할게요. We will do a cross product. 짜잔. X자로 곱하니까. 자, 5, 4-y는 하고 분홍색끼리 곱하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요럴 때 5, 1은 5, 5, 2, 10 요런 걸 좋아해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니까. y는 2가 됩니다. 됐어요? 어떻게, 자, 31번 한번 해봤고, 32번도 한번 해봤는데, 따라할 만하니? 자, 이제 오늘 좀 새로운 컨셉, 슬롭 인터셉트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 자, 아까로 돌아가서요, 단어를 몇개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여기, 아, 그래? 아, 요건 바 그래프네. 뭐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여기다 또 적어놔야지. 원하면 쌤이 스탯 단원을 요 그래프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갈게. 스탯도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엑셀도 좀 쓰는데 아까 보내준 캡처 화면은 엑셀 화면이 맞죠? 그 전에. 이거. 아니야? 너가 요거는 어디다 그린 거야?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네. 엑셀이거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저런 걸할수 있거든? 같이 배워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장래에. 자, 일단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거를 다시 복습하면서 갈게요. 이번엔 좀 빨리 x-axis, y-axis, origin, 그 다음에 first quadrant, second quadrant, third quadrant, fourth quadrant 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은 얘는 슬로우를 가지고 있다 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얘는 슬로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x랑 이렇게 만나는 요점
x랑 만나는 이 점, 이게 뭐냐 하면 x인터셉트예요. x인터셉트. 저번 시간에 요거 그 강의에서 요거 한번 마무리로 끝냈었어. 이게 x인터셉트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자. 이렇게 y축이랑 만났죠? y-axis랑 만났어요. 그럼 y인터셉트예요.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단다. 원래는 좀더 정확하게 y축이랑 만난 점의 코디네이트 중에서 y코디네이트가 y인터셉트예요. x코디네이트는 아니에요. 요게 y인터셉트예요. 요 밸류가. 근데 좀 이제 외우기 편하라고 그냥 이 점이 y인터셉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건이 점의 y코디네이트가 y인터셉트예요. x인터셉트도 마찬가지로 점에는 이렇게 코디네이트가 있죠. x코디네이트, y코디네이트 이 중에 x코디네이트가 x인터셉트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좀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줄게요. 봐봐. 신기하게도 y 엑시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y 엑시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0이에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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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보면 x가 싹다 0입니다. 맞죠? 이게 특징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얘는 이제 이런 property,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x 엑시스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가 전부 다 0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그렇네, 진짜. 뭐 1, 0, 마이너스 3, 0, 또 5, 0처럼 y가 싹다 0인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자, linear function이 있는데, 자, 1차 함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의 x-intercept, y-intercept는 얼마인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x-intercept는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요 사람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y가 0이니까 y에 0을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y 0을 넣으면 된다. 그럼 x를 내가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x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요게 바로 x-intercept야. 거꾸로, 자, y-intercept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를 보는 거. y-intercept들은 다 x가 0이었어. 그래서 x에 0을 넣자. 그럼 이걸 계산하자. 그 y 값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y-intercept구나.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3이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연습할 내용이야. 요거는 계산법. 계산법. 요거는 특징. 요거는 특징. 그다음에 요거는 개념이에요. 개념을 배웠고 특징을 따서 계산법 찾아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How to find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갔니? 아, 물론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수업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이 내용을 경험하고 반복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보니까 슬로우비 4분의 3이야. y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3이야.
use the slope intercept equation 그랬는데 요건 아직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번역하는 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 아, y-intercept 마이너스 3.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해요. 0, 마이너스 3 이렇게요. 이해 가니? 자, 아까 다시 볼게요. y-intercept들은 전부 다 특징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생겼다. 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x가 다 0이에요. y-intercept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x가 0이에요. y가 이거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처럼 누가 말을 하면은 나는 아, 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슬로우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쪽으로 네칸갈때 이쪽으로 세칸 갑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런 상상을 할수 있으면 일단 독해 능력이 생긴 거야. 요게 안 되면 이것부터 이제 몇개더 연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기.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쓰면 쓸수록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write the slope intercept form이라 그랬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한다 그랬어요. 내가 물어볼게 그냥. 요 사람의 x-intercept는 얼마일까? 이 식에 여기서 요 사람의 y-intercept는 얼마일까? 이거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x-intercept는 찾으려면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x 밸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으흠. 마이너스 2 한번 챙겨볼게. ex 마이너스 4y는 6이 있는데 y에 0을 넣을 거예요. 그럼 ex는 6이 남지 않을까? 아, 왔어? 기쁘구나. X는 3이 되겠죠? 오케이. 아, 쌤은 이 소리가 참 기분이 좋더라. 자, 좋은 순간이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다른 것도 찾아볼게요. Y-intercept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X에다가 0을 넣고요. Y-value를 찾아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오, 그렇죠. 마이너스 4y equals 6. 자, y는 그러면 빼기 4분의 6이 될 텐데, 쌤 항상 얘기하죠. 리듀스 안 하면 안 돼요. 약분 꼭 해야 됩니다. 2, 3은 6, 2는 4.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요. 이렇게. 그래서, x-intercept는 3입니다. y-intercept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슬로우 인터셉트 폼은 좀할 거니까요. 일단, 인터셉트 구하기 먼저 해주면 좋겠어요. 요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x-intercept랑 y-intercept를 먼저 구해봅시다. 문제랑 상관없이 x-intercept, y-intercept를 찾아봅시다. 자,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랬지? y의
0을 넣고 x value를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x에 0을 넣고 y value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거 말하는 건가? y에 0을 넣을 건데. 아, x, y인터셉트 먼저 찾을까요,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볼게요.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자, 위에 건 어떻게 될까요? 어디 보자. y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요렇게 됐는데. 에러. 어떤 에러가 생겼죠? 아하.